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 연구팀이요. 남성 2,299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따르면요.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남성들이 그 수치가 낮았던 남성들보다요.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았던 여름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또 일조량이 작았던 겨울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라는 이 식품이 남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한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은요, 한국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비타민 D라는 것은요, 우리가 햇볕에 노출되기만 해도 충분히 영양 흡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크림 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모자 같은 거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2, 30분만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하기만 해도요, 그만큼만이라도 충분히 그 비타민 D의 하루의 섭취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을 접어들고요, 겨울철로 접어들면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비타민 D를 햇볕에 의해서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9월달 되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낮에 한낮에 햇살이 몸으로 다가오는 그 따가움이 많이 엷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틈 나는 대로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 한 잔 손에 딱 드시면서 바깥을 거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이 비타민 D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들한테 없으면 안 될 이 영양분을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아, 지금 그럼 계속해서 비타민 D를 우리가 왜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는 어떤 식품에서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떠한 것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외에 잠깐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비타민 D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성 같은 경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적게 분비가 되고요, 남성분들 당연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적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이게 부족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잠자리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아침이면 불끈불끈 잘 용수 숨치던 그 텐트조차도 제대로 치지 못할 때가 왕왕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어쩌다가 사랑을 나눠보려고 잠자리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글쎄 마음하고 달리 뜻대로 이 그냥 용수 숨을 안 쳐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네, 이렇게 32%나 되는 남성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요, 그게 잘 마음같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도 에스트로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게 되는데요. 여성들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랑 주머니가 촉촉히 젖질 않고 늘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갱년기가 된 여성들이 이 비타민 D까지 부족해봐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글쎄 갱년기가 되면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짝 말라가지고요, 아주 힘들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여성들 사랑 주머니 말라버리고, 결국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을 나눌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 생깁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나 늘어나고요. 또 그 덥지도 않은데 의외로 땀이 많이 흘리기도 한답니다. 머리숱이 빠지기도 한다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당연히 또 우울증이요.
더군다나 이게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이 되고요.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 남성들 가을이면 남성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남성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이 덜 흐르기 때문에 남성다움이 없어지겠지요. 드라마만 봐도 훌쩍거리게 되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당연히 선크림 안 발리셔야 되고요. 모자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날씨가 따뜻한 낮에 4시부터 10시 사이에 말 잘못했습니다.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 정도 사이에 그때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도 될수 있으면 반팔, 따뜻할 때 나가셔서 반바지, 반팔 이런 거 입으셔서 최대한 나의 그 피부가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에서 걸으시는 거 제일 좋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요. 음식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예, 버섯입니다.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에 제일 많다고 그러고요. 계란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그 기름기가 많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혹은 참치, 연어, 이러한 것들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햇볕이 많이 일 때, 예, 많이 나가서 바깥 활동, 아니면 그 산책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것도 잘안 되시는 분들, 예, 바빠서 바깥을 나가실 수 없는 분들, 혹은 요즘 코로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기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할수 없이 비타민 D 약을, 그 보조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또약 매일 먹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요, 한뭐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사가 간편하긴 하지만요, 비용이 비싸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약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먹는 약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것도 있고,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러한 약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햇볕이 많을 때 나가서 20, 30분 걷는 거 이게 제일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아주 걷기 제일 좋은 그런 계절이 곧 다가오지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금방 햇살이 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 많이 하시고요. 많이 햇볕 쬐이시면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이러면서 비타민 반드시 빵빵하게 몸 안에 집어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햇살 많이 쬐이시면요, 밤에 잠도 잘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요, 알차게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